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퇴사하실 계획이 언제 있으신 거예요? 사실 조금 영업을 해두고 나서 저는 조금 프리랜서로 가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게 또 이제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껌껌이 뛰고는 있거든요. 뭐 강의 들어오는 게 있으면이 뭐 호텔 강의 들어왔다 그러면 한 번씩 가고 뭐 취업 캠프 들어왔다 그러면 한 번씩 가고 이렇게는 경험은 조금 쌓아두고 싶어서 한 번씩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려는 방향도 CS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 캠프 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매뉴얼 쪽이라든지 병원 쪽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딱 자리 잡고 가고 싶은데 그런 쪽에는 이미 조금 선점에 있는 강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좀 영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약간 성향이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내가 프리랜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진로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리스크가 두려우면 사실 사내에 있는 게 맞아요.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을 하고 싶다라는 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고 또 내가 하는 것만큼의 인정과 어떤 노동의 가치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내에서 있을 때 뛰는 거 사실 뭐 강사님의 자유이지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내에서 일을 당연히 월화수목금 일을 하실 텐데 주말에 뛴다, 연차 내고 뛴다. 솔직히 껌껌이 하는 강의에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사내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게 딴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사내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진짜 붙잡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잘하고 일하면 여기서도 나중에 프리랜서 일하게 됐을 때 분명히 불러줘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인성이 좋고 태도가 좋았던 누구누구 강사였다면 나중에 외부 강사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사내 강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교육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떠올리고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님이 물론 뭐안 알리겠지만 그런 사실이 알려지거나 또는 강사님의 어떤 지금 근무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물론 강사님이 그 껌껌이 하는 게왜 하시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쪽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직 그 주제를 찾지를 못해서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한두 개뭐 이렇게 정도는 해본 그럼 거라. 주말? 주말에도 강의가 많진 않을 텐데. 네, 연차를 내거나 이럴 때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쁘게. 이제 경험을 좀 쌓아보시니까 어떤 생각에 그게 생겼어요? 또 대표님 말씀대로 또 집중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험을 해봤다고 해서 또 이쪽에 집중적으로 제가 했던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